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동물의 특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문어의 빨판은 한번 달라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죠. 이 빨판의 모양을 본따 만든 칫솔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발 같은 경우에는 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막이 있어서 헤엄을 잘 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모양을 본따 맞는 물갈퀴가 있습니다. 수리의 발톱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이를 낚아채면은 잘 놓치지 않는데요. 이 모양을 본따 만든 것이 바로 직계차입니다. 먼저 상어의 돌기를 본따 만든 수영복입니다. 상어 표면에는 이렇게 V자형의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 돌기는 물의 저항을 줄여줘 상어가 물속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돌기 모양을 본따서 수영복을 만들어 물속에서 저항이 없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영복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에어컨 날개는 두 동물의 특징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먼저 혹등고리의 지느러미 맨 혹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혹은 혹등고리가 헤엄을 칠 때 이 지느러미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줌으로써 혹등고리가 이동하기 편하게 물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가리비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들은 가리비가 이동하는 방향과 물의 흐름을 똑같게 해줌으로써 가리비가 빠르게 물속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두 동물의 특징을 본따 만들어진 이 에어컨 날개는 에어컨의 소음을 줄여주고 그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총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물속에 있는 먹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이 부리에 있습니다. 이 부리가 물의 저항을 줄여주고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튀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 부리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진 이 초고속 열차는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복인데요. 전복은 독특한 구조로 탄산칼슘이 매우 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단하고 깨지지가 않죠. 이 특징과 이 모양을 본따서 탱크나 혹은 방탄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배웠던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물건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물총새가 아까 침에 물총새의 부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저항을 줄여준다고 했죠. 이 모양을 본따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 사는 동물에서 낙타 같은 경우에는 콧구멍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이것을 본따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물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뱀은 좁은 곳을 기어 다닐 수도 있는데요. 이 특징을 본따서 좁은 곳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한번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동물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안녕! 아쿠음 선상문과